발음도 너무 좋으셨는데 우리 영화 기억나시죠? 우리 영화 대박가? 아 너무 잘하셨는데 대박가? 네 맞습니다.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우리 영화 대박가?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근데 뭐 지금 내가 한번 이어서 배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줄까?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의미인지 진짜 구체적인 느낌이 안 오거든요. 근데 이걸로 괜찮을까요? 한국の こうやって あの皆さんに見てもらえるっていうのもあるし 帰るまでに 5単語 ぐらい覚えて帰りたいな. 물론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일본에 귀국하기 전까지 5개 단어 정도는 외우고 싶네요. 何かおすすめがあったらこっそり教えてください. 혹시 그 가르쳐 주고 싶으신 단어가 있으면은 몰래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 알고 계신 단어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사카구치 켄타로입니다. 맛있어요. 어제 드신 사랑해요. 어제 고기보다 더 맛있게 드셨던 뭔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면. 소면 맛있어요. 기노와 何時に着いたんだろう。でも18時ぐらいに着いて、そこから焼肉を食べに行きました。美味しい、やっぱりね。ご飯美味しいからね、嬉しいですよね。だからまた、食事ができるタイミングで、美味しいものを食べて、で、こっちの人たちとなんか交流ができたらいいなと思って。何がおすすめですか？ 또 식사를 할 수 기회가 있으면 또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메뉴가 있나요? 삼계탕. 응? 삼계탕. 아, 삼계탕. 삼계탕입니다, 오늘 먹겠습니다.